네, 정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저는 19살 때부터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취미삼아 하다가 1985년도경에 역사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고요. 족보는 잠깐 제껴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족회의 역사광고군의 총사령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역사를 위해서 전공을 6개 했습니다. 중문학, 영문학, 국문학, 그리고 공학도 하고 법학도 하고 방송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저서는 마구할미로부터 7만 년, 이게 2015년도 나왔는데 한 15년 동안 자료 정리하고 후에 15년 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 마구할미로부터 7만 년이 요 밑에 보면 홍익인간 7만 년 역사 요 있어요. 그거를 한 20분의 1줄인 양입니다. 수필로 된 책인데 나중에 홍익인간 7만 년 역사는 아마 조만간에 또 출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문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 제 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고조선 문자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명도전, 첨수도 이런 당구조선 시대 때 화폐가 있어요. 거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당구조선 글자다라는 것을 검증한 겁니다. 예. 다 읽을 수 있는 글자고 그게 가르토로 읽을 수 있는 글자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하고 관련된 글로 천부경과 음양오행 등 여걸리예라고 천부경 인공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제 일부로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책 표지가 그렇고요. 이게 이제 천부경 오행, 음양오행 여기 실려 있는 책이고요. 천부경 다 아시겠지만은 이 왼쪽에 보면은 묘향산 석벽본 천부경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어요. 직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직역은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풀이하는 건데요. 일시 무시 일 했을 때 주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은 시, 이는 동사 수른데 시일자 또는 시이며 또는 시와 해도 돼요. 시작, 이자, 무시, 시작이 없다, 이겁니다. 시작이면서 시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이런 시자, 무시의 일이다. 그 다음에, 석상극, 무진본. 석을 하면, 나누면, 상극으로, 세 가지 극으로, 무진의 본이다. 다음에 어떤 근본이다. 그 다음에, 천일이 일이요. 천일이 첫 번째요. 지, 일이 두 번째요. 이다. 인일이 삼이라. 인일이 세 번째다. 그 다음에 일이 적하여 일적 시건 무게화산 일이 사이 있어 적하여 10으로 커지고 10으로 커지는데 무게로 화하여 삽니다. 무게는 괴짝처럼 이렇게 각이 진 것이 아니고 원만히 변해서 세 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천이가 세 가지 지이가 세 가지 인위가 세 가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직역에. 자, 그 다음에 대삼 합류생칠파구 여기서 주어는 대삼입니다. 대삼은 바로 앞에 있었던 천이삼, 지이삼, 인위삼입니다. 그것이 합했을 때는 6이고 거기서 나온 게 생긴 게 7, 8, 9 이렇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도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그리고 우는 삼사요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주어는 대삼입니다. 대삼이 삼사를 운행시켜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거기서 성환, 고리를 만드는 게 그게 오칠의 고리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일병은 만음안의 용변부동번. 일은, 이때 또 주어가 또 일이에요. 일은 심묘하게, 묘하게 퍼져나가서 만번 가고 만번 오더라도 네. 서인은 변하지만은, 용은 변하지만은 부동의 본이라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심 본태양 안민인 천지 여기서 본심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심은
원래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다 있어요. 뭐 심장에 심장 안에 드는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원래의 마음은 본 태양이니 본래의 태양이다. 태양은 무한히 밝은 존재입니다. 그죠? 태양신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태양도 있는데 하여튼 무한히 밝은 존재인데 악명인 중에 천지가 하나다. 악명인이 뭐냐 이게? 악명인은 앙자가 오를랑자입니다. 그냥 우르를 볼 앙자를 포함한 예, 그것보다 더 윗단계의 오를랑자입니다. 그래서 명에 오른 사람, 밝음에 오른 사람, 그게 뭐냐면은 밝음을 깨달은 사람, 터득한 사람, 밝은 위치에 오른 사람 뜻이죠. 악명인 안에 악명인이 천지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삼일신구에서 승통공환자 철, 예, 발대신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저하고 관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신구는 참전경행을 종교철학적으로 해석한 경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종 무종이 일은 종이자 무종의 일이다. 앞에 제일 일시무시라고 대꾸가 되죠. 일은 끝이자 무종 끝이 없음의 일이다. 끝나지다. 끝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이냐?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면 돌고 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자리에서 원래대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다 이 일이다. 온전한 하나다는 것이죠. 전체 예, 온전한 하나. 예, 이상입니다. 지경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예. 올려주시면 아까는 지역으로 해서 그냥 글자만 이렇게 풀이했으니까 번역이죠. 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시무실 하나는 원래 이제 원래 존재입니다. 전체를 말하죠. 원래 하나는 시와 무시의 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누면 성극으로 다음인 근본이며 곧 천일이 일, 지가 이, 인일이 삼으로서 곧 모습이 없는 삼극이다. 이렇게 진지합니다. 그 다음에 1연 4에서 10으로 커져 괴짝처럼 괴짝처럼 상자처럼 굳은됨이 없이 가리짐이 없이 원만하게 삼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삼태극의 모양이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가 없다는 뜻도 되고 예.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천이가 3이고 지가 3이고 인이가 3이다. 이렇게 3으로 변해했다 생각. 화삼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천이가 3이고 지가 3이고 인이가 3이다. 이며 각각 요게 세 가지로 요것도 삼극입니다. 요것은 모습이 있는 삼극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삼 합류심 책발고 대삼이 이제 주인입니다. 주어인데요. 모습이 있는 큰 삼. 아까 천이 삼, 지이 삼, 인이 삼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습이 있는 큰 삼에 천이, 지이, 인이가 여기 역으로 말하면 음량으로 6이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게 순서대로 7, 8, 9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천이가 천이 삼이 7이고 천이 그 다음에 완성된 지이가 8이고 완성된 인이가 구다. 이게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삼태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녀가 혼인을 하면은 자녀가 생기듯이 이렇게 양음중 이렇게 삼태극으로 정립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는 모습이 없는 것. 원래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 천지인 삼태극이고 이것은 모습으로 현상계로 나타난 물체로서의 몸체로서의 삼태극입니다. 운삼사 승환호치 삼사를 운행시켜요. 뭐가? 다 이 우주에 있는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삼과 사를 운행시켜서 오와 칠의 고리를 만든다 그겁니다. 이룬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대입해서 생각하면은 사람은 천이 삼입니다. 예. 몸 안에도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남자, 여자, 자녀 요것들 삼태극이에요. 자, 사람이 예, 물론 이제 발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지구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면은
예, 돌면은 이게 예, 존재가 구가 되는데요. 요 수평으로 도는 게 있고, 예, 요게 이제 오입니다. 왜냐면은 앞, 뒤, 전후, 좌우, 중, 내가 중이고, 이렇게 돌면은 팔을 벌리고 돌면은 이렇게 구가 돼요. 이제 원이 돼요. 이건. 응? 평면에는 원이 되는데, 요게 골이 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오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이것도 옵니다. 고리가 오가 돼요.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실이 됩니다. 예. 상, 중, 하, 전후, 좌우. 요게 실이 됩니다. 요게 구를 이야기합니다. 예. 구도 둥그러니까 예, 고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리란 것은 둥글게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요게 운삼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운삼사가 승환오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마물은 돌고 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입니다. 운행을 한다 이겁니다. 온 만물이 다 그래요. 하늘의 천체도 마찬가지고 원자 분자까지 다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돌고 돕니다. 예, 바깥에 전자가 있어가지고 돌고 우리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또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다 돕니다. 자, 일묘연 만화말레 연금통 이런 원래 하나는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만 가지로 불어나요. 그 다음 다시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 그래서 우리 말에도 돌아가시면 아니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그런 뜻이죠. 일묘연 만흥만래 용변부동관 많은 번 가고 만번 변하고 만번 다시 와도 예, 그 쓰임은 변하지만 즉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근본은 변함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다. 그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은 제일 최초에 생물 세포가 하나 생겼다 칩시다. 그것이 불어나가지고 온 만물이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와. 예. 그 원래 하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변화의 모습은 한 가지 수만 가지지만은 원래 되돌아가는 그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용변. 스님은 변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심 본태양 악명인줄 천지. 여기서 본심 본태양 악명인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를 악명인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악명인은 바로 광명인. 광명인이시한테 악명인. 밝음을 득한 사람. 밝음에 오른 사람. 그런 뜻인데요. 본래의 마음은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태양, 무한히 밝은 태양이다.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심장이다 이 말을 따지고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심장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뭐 온 생물이 살듯이 자, 밝음을 숭상하고 받들어 이에 오려면 이겁니다. 이 앙자가 오를랑자예요. 오를랑자도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밝음에 오르면 사람이 곧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다. 물론 이제 사람이 곧 인내천처럼 이렇게 말씀해도 맞아요. 근데 이 천궁에서 말하는 악명인은 그 차원이 아니고 신과 하나가 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삼일신구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명인을 풀이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일종 무종에는 앞에 일시무시일처럼 이런 하나는 좀 끝이자 무종의 하나다.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한히 돌고 돈다. 무한히 변화한다. 예, 그 뜻인데요. 여기서 진짜 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원리 분석적 해석이라 일지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시무시일은 일극이다. 일극. 역으로 말할 때는 일극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무극입니다. 왜? 극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극이라는 것은 치우치우 격자예요. 끝극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일극은 하나밖에 없으면 상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무극이에요. 그 자체로. 자, 일시. 일극은 무한, 순한 무극의 원리다. 돌고 돈다. 일종 무종이라고 나중에 통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상 무성의 상태극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 상태극이다. 하나를 나누면 모습이 있는 세 가지
그것으로서 다음이 없는 근본이며 시간의 순서대로 출현한 게 하늘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먼저 나중에 생기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이 생겼다. 이건 이제 시간 순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는 원천적인 그런 하나당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파랗게 그리지 않고 희미하게 그린 이유가 본 바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바탕, 땅의 바탕, 사람의 바탕, 요거를 표현한 건데요. 우리 몸 안에 육체 말고 쉽게 말하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적식과 무게가 3, 천이상, 지이상, 인이상, 요게 유형의 3태극입니다. 이 천이상, 지이상, 인이상이 바로 대상이에요. 요것이 합하면 6가지. 거기서 나온 게 생겨나는 게 7, 8, 9. 이렇게 숫자상으로 됩니다. 10으로 커지는데 10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10도 원래 시작하는 하나예요. 11은 또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천지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 3, 3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도형으로 제가 나타냈어요. 원래 하늘, 원래 땅, 원래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음양적인 존재가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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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게 인, 인, 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이란 뜻입니다. 음양중, 음양중, 음양중. 자, 하늘의 양은 해, 하늘의 음은 달, 거기서 별은 중 이렇게 됩니다. 해달별. 자, 왜 별이 중이냐? 바로 오행입니다. 1월 오행 할 때 오행이 바로 수화목 공토를 이야기하지만은 음양중으로 따질 때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나온 게 오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육지, 음은 바다, 물, 물. 거기서 생긴 게 온갖 가지 식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사람은 양은 남자, 음은 여자. 거기서 생긴 게 자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 음양, 음양. 즉,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6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6이란 게 원래 창조적인 숫자예요. 거기서 생겨나는 게 순서대로 7, 8, 9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이 7은 하늘의 완성수, 8은 땅의 완성수, 9는 사람의 완성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운삼사 승화노치 이게 무한, 운의 운입니다. 운행, 순환에 올리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대삼은 운을 하는데 운행을 해요. 상중화 전후좌우 또는 동서남북 우리가 지구상의 사유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자체가 이렇게 고리를 이루는 게 평면상으로 이게 오라는 고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은 위, 아래, 중, 전후좌우 여기 7개 7개 점으로 접혀져요. 그래서 이게 7이라는 고리가 되는데 원래 이게 하나죠. 원래 하나입니다. 자,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지구의 운행, 저기 천상열차 분야지도 아시죠? 거기에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는데 천구의 적도가 있고 지구가 돌면서 어떻게 돌아요? 아, 기울어져서 돌아. 지축이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요거 하나만 보면은 오지만은 기울여서 돌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겨요. 즉 황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황도.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상하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이에요. 태양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달이 되고 음양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죠. 지구에서 방향을 잡으면은 전후 좌우 그 다음에 상, 하 내가 중심 이렇게 보면은 일곱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에도 지도에 고리가 있는 유에 고리 요게 고리입니다. 자, 운삼수할 때 요게 운삼입니다. 사태극이에요. 운사할 때는 요게 사태극이에요. 요런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삼수할 때는 삼은 시간 순서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늘, 땅, 사람 순서도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상중하가 돼요. 그리고 방향을
좌우 전후좌우 사방향 내방향. 그래서 이런 유물이 있기 때문에 운상 운사하는 뜻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움직인다. 운행한다. 운이라는 것은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규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돌면서 태양을 주위로 아주 규칙적으로 룰에 따라서 돌고 있다. 그겁니다. 요게 제가 표현한 문삼사 성화로치를 다 포함한 그림입니다. 천지인, 전우자우. 요게, 원래는 요게 이제 상중하로 그림이 그려지 되는데, 평면상으로 제가 삼태극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음양중이 나와요. 요게 원래 저기, 그림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도는 모양인데 이게 윷놀이 반도로 나중에 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두칠성이 이게 천이고 지 그 다음에 이게 수화 토 목금 목금 토 이렇게 대비됩니다. 이게 1월 수화 목금 토예요. 이게 이제 요일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동방칠수 남방칠수 별자리 28수로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한 별자리 그림이 15,000년 전에 윷놀이판 고인돌 뚜껑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돌고 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은하계를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돌고 돌아요. 모든 것이 다 돌고 돌아. 그 자리, 제 자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움직여요. 분자 자체도 안에, 분자 자체도 움직이지만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는. 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제가 이거 태양공전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은 실제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못 보여주겠네. 원래 이게 도로 모양을 제가 다 이게 동영상으로 해놨는데 땀을 안 받으신다. 태양이 공전 속도가 초속 약 200km 시속으로 72만km를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도는데요 2억 한 5천만 년 걸려요. 한 번 도는데 예, 저기요 2억 2,600만 년 해놨는데. 그리고 지구 공전이 자전은 공전이 460m 초속 시속으로 약 30km. 이것을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런데 모양이 뭡니까? 태양의 공전이 모양이 나선형 모양입니다. 꽈배기 모양, 꽈배기 모양.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그냥 태양 주위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면서 돕니다. 예. 그런 원리가 제자리 있는 것은 없다. 변화무쌍하다. 변한다. 모든 것은. 운행을 하면서도 변해요. 그 다음에 일면 만홍만래 용변 부동권. 이것은 무한의 생성, 생기고 변화하고 순환하는 원리다. 요 말이 이런 하나는 무한히 반복하면서 마물로 변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갖추는데 원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무로서 아까 하나하고 무나 똑같습니다. 원래는 무로서의 절대적인 유다. 우리 사정에는요 우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원래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이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따질 때는 유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천문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본신 본태양 악명인중천지 천부경을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면 다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다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본신 사람의 본래의 마음은 섬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명정이 있어요. 그것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하늘의 본성이고 하늘의 대표인 태양으로서 무한히 밝은 것이다. 태양이 무한히 밝잖아요. 그걸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원천인 신도 무한히 밝은 존재다. 이를 신명이라 하는데 사람이 밝음에 오르면 즉 신인합일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천지가 하나가 되는 경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경지가 되는데요 그것을 섬일신구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승통공환자 이 경지는 발대신계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승명정의 진인데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신이 된다. 반진일신. 신인합일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명인은 그냥 단순히 밝음을 우르르 보고 물론 저 밝음에 오르려면 처음에는 숭상하고 받들고 해야죠. 수련을 해가지고 밝음을 터득하면 밝은 이치, 우주의 밝은 이치를 터득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아? 저기 부처 우리 저기 상에 뒤에 원관 원광 할아버지님도 계세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다 도를 터득하신 분들이라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신 분들은 바로 악명인이라고 합니다. 밝음의 밝은 이치에 도달하신 분 승통공안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발대 신비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자, 발대 신비가 뭐냐면은 하늘의 비밀, 하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기밀. 이거를 펼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이 우주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듣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즉, 신을 부린다는 겁니다. 신을 부려요. 그런 경지가 바로 발대신 게 경지인데, 성통공안자. 그래서 천국을 출연할 때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 머리에도 있어요. 땅에도 있고, 태백산, 성정에. 하늘에도 있고. 그걸 이제 삼천궁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삼일신고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여기 말씀드릴 거. 우리 사람을 어떤 단계적으로, 경지로 나눠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물이라 표현을 했는데,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좀 의진 사람, 그죠? 둘 사이에 뭘 베풀고 하는 사람, 의진 사람. 그런데 현인이 있어요. 이것은 임금의 신하가 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신하로서의 의지현자. 그 다음에 이보다도 경계가 높은 사람이 성인, 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 이분들 남한테 잘 가르치잖아요. 잘 듣고 잘 가르치잖아요. 잘 듣고 잘 가르치잖아요. 임금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바로 우리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철인인데 이거를 분리를 하면 세 종류입니다. 종선전이라고 해요. 종은 쉽게 말하면 교주. 가르침을 펴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은 도를 닦는 사람, 수련하는 사람. 선인 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적파군생하는 분들이에요. 하늘의 인치를 다 깨닫고 실제로 중생들을 계도하는 사람들이 천입니다. 자, 그 위에 신인이 계세요. 그래서 당군신인, 해모수신인, 예, 그 밑에 보사들이 천인입니다. 즉 풍배우사, 운사 이런 사람들이 천인이에요. 단계적으로 그 위에 이제 진짜 본친신, 신인은 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종무종이 하나로 되돌아가지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하게 되어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히 반복하면서 변한다. 자, 이게 이제 평면상으로 제가 선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돌고 돈다. 예. 어디서 끝날지는 정확히 몰라요. 원래 시작해서 무한히 변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간다. 이 뜻인데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원래 본체가 있는데 거기서 변하기는 일부가 변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변하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든지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원리를 이거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한다. 반복은 반복인데 똑같은 건 없습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천국의 원리를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한 생성, 변화, 운행, 순환의 원리를 말씀하신 여기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